캐릭터 점수 매겨달라고? 아니 나 별로 점수 매기고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잔인하잖아. 그거에서 점수 까고 이러면은 존나 마상이잖아 완전. 대체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되지? 첫 번째 상단자 얘 람선 해가지고 내 점수를 매겨보자. 야 조합. 조합은 나 10점 아님? 솔직히 마조 이런 거 다 있잖아. 마조, 명왕극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난 당연히 10점이고 풀보탯 한 마리당 이거 5점 합시다. 어때요? 난 그러면 풀보테 담원밖에 없어. 1점이야. 아 5점이야 5점. 담원 말고 풀보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김여서라 분신? 나 이거 다 하고 있죠. 아 근데 이게 너무 크다. 10점만 하자 10점. 전투력 100만당 1점? 나 7이네 7. 정령 친밀도. 아 31만이구나. 진짜 짜게 갑시다. 아 대신 그럼 이렇게 하자. 투자금도 인정. 생산시설 보유 나 5점. 메이저 아님.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 야 나 이거 존나 많은데? 씨발 벌칙 때문에 하나 제정신이 하나 둘 셋 등장 군다리도 있잖아. 나 여기서 25점인데? 근데 이건 내가 좀 이건 제가 비현실적이긴 해요. 신용도 100만당 나 1300만. 사신세 보유 0. 업적 달성도 75%. 89점? 나 자 람선이 89점 나왔습니다. 자 한번 수봉님 한번 네,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일단 조합은 딱 봐도 완벽하죠. 조합은 딱 봐도 완벽하고요. 보너스 스택 기억나는 거 하나도. 이거 뭐 지곡도 풀보탯 아닌가요 그러면? 사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어차피 이거 아니 이거 계산하면 나와. 풀보탯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제가 이걸로 계산기를 돌려볼 거예요. 컨텐츠 참여 김효설아 제천대성 파티장 분신 및 제왕 칭호. 사장님 이거 제천 이거 김효설아 안 하시죠? 김효설아 관련 아이템이 단 하나도 없는데? 폐왕은 노인정이고요. 분신 없으시고 제왕 없으시고 그럼 여기 이것도 빵점입니다. 아니 이거 뭐냐 제천대성 파티장은 참여하시니까. 전투력 9. 오 9. 정령 친밀도 20만에 17만. 37만이네요 아니 근데 정령 친밀도가 낮을수록 승리자 아니야? 지전은 따로 없거든요. 12억 보유 중입니다. 한마디로 0점입니다. 생산시설 없습니다. 약간 무슨 람선을 이겨라처럼 됐는데? 자 지국 별자리. 오 오 본캐도 오 노부도. 아 황산세까지는 안 되있고요. 본캐 지국 노부까지 세 마리. 탈것 3장 100만이었죠? 신용도가 1260만 55%. 당신은 55.1점입니다. 담훈 람선한테 네, 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0점짜리 보면 대충 다 나오지. 풀보탯은 뭐 나도 없지만 생시 없지. 재산도 없지. 사신셋도 없지. 근데 여기서 많이 빠진 거야. 부족한 게 딱 보이죠? 이거 왜 안 하세요? 김효설아랑 분신 제왕 왜 안 해? 아유 혼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객관하라고. 뭘 혼나.
아, 사천왕이랑 다르게 달라고? 내 사천왕 3점, 전설 장수 5점, 부동명왕 10점. 아, 부동명왕은 솔직히 여기 약간 우승이야. 오, 별자리. 오, 한 마리. 별자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아니. 별자리 네 마리라고? 다섯 마리. 자, 별자리 몇 마리야? 아,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와, 별자리 다섯 마리 쉽지 않은데? 탈 것. 3장. 살 것, 서리마바, 아, 백마밖에 없죠. 아, 자, 나 이거 안 지우고 있구나. 아, 잠시만요. 아까 했던 분거안 지워가지고. 10, 1100만, 28만. 1128만. 정령 친밀도. 와! 아, 나보다 높은 사람 쉽지 않은데? 와, 바정 68만이야. 이미 내가 졌다. 아니, 내가 졌어, 이미. 컨텐츠 참여. 제발, 분신 없어라. 자, 일단 업적은 57. 5.7이고요. 칭호. 제왕. 아, 분신이 없네요. 그러면 군신 없고 기묘서라 하십니까? 준비는 다 되었나요? 어허, 기묘서라 안 하시는 거가. 아, 이럴 수가. 기묘서라 하네요. 좋댔습니다. 그러면은 군신만 없는 거네요. 군신만. 아, 람선 선수 이거 위기인데요. 7.5점 하나만. 아, 좋댔나. 이거 좀 삔또 나가니까 군신 빨간 글자라도 넣어주고. 자, 사장님, 보너스 스탯 이실 직고 해주십시오. 여기서 해당 사항 있는 거 뭐뭐 있습니까? 어차피 이거 계산기 돌리면 다 나옵니다. 0마리! 후! 조합. 조합은 뭐, 근데 솔직히 할 말이 없네요. 조합은 이미 완벽하고요. 보유 재산. 100억! 100억에 지전은 따로 없고요. 1점. 생산시설 없고요. 잠깐만, 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신용도 92만. 4.6. 사장님! 4점 모자라십니다. 역시 람선이 쉽지가 않아요. 예? 요 람선은 쉽지 않습니다. 아, 나 84점이지 지금. 아무리 막 이런 거에서 쳐발려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뮬댕님. 람선은 아쉽네요. 아, 역시 이게 그 분신 차이, 분신 차이. 여기 2.5점. 야, 풀포텟에 이렇게 가산점을 줘도. 이거 봐, 풀포텟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암선 못 이기는 거. 맨날 나뭐 똥보텟이다 어쩐다 하면서 겁나 놀리는데 막상 이기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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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투력 92만이죠. 정령 친밀도. 이런 페인 잠좀 자.
잠도 안 자고 게임하지 이거. 81만 뭐야? 와! 실화냐? 아니, 아니 친밀도에서 이미 지금 좀 무서운데 이 사람? 아, 신용도 봐 진짜. 야, 신용도 8000만이야. 약간 밸런스 붕괴 43점을 여기서 따가간다고? 근데 솔직히 나는 신용도 점수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 거지 같은 퀘스트를 8700만 했다고? 풀버텟 몇 개 있으십니까? 다 풀버텟이라고? 그냥 님 다 하세요. 제가 졌습니다. 그냥 이건 진짜 개미쳤다. 164점. 일단은 신등이랑 풀버만 이건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와 진짜 개미쳤다. 아 이분도 심상치 않은데? 총총 나뉘어. 야 일단 악바르가 있다는 거부터 별자리 본캐도 하셨고요. 이게 더 무섭다고? 오 홍린색 야차는 저항 별자리만. 오 북두 변증장. 일단 별자리 두 마리. 별자리 세 마리. 별자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노부에 됐어.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아, 오케이. 열 마리. 졌다 또. 미쳤습니까, 휴먼? 사신세 설마 있으신가요? 와! 사신세 드디어 본다! 자, 업적. 77%. 그 다음에, 칭호. 군신이랑 제왕만 있으면 보겠죠. 군신 있으시고요. 엄청 옛날에 따셨네, 심지어. 제왕도 있으시고요. 전투력, 1214만. 정령 친밀도 41만에 50만. 보유 재산 19억? 은닉 재산 없습니까? 네, 그래도 118점 나왔어요. 이거 명예의 전당 보내야겠는데? 아니 왜